안녕하세요, 로일님들. 오늘도 우리는 만났습니다. 우리 로일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노화 아닙니까? 노화.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노화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것 같은데요. 남녀노소, 눈과 고민은 동일합니다. 동일하다고 할수 없겠다. 남녀노. 소는 눈과 고민 안 하잖아. 소. 한동안 너무 고민이었던 게잠못 자고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컨디션 떨어지면 다크서클 생겨가지고 거기에 커렉터 같은 거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그다음에 컨실러까지 이렇게 바르면 이 눈가 주름 가로 주름에 이렇게 웃고 이러면 그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껴가지고 줄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너무 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가 피부를 지금 상태보다 조금 더 어리게 그리고 꾸준히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눈가 피부는 어떤 피부인가? 얼굴에서 가장 얇은 피부 부위가 바로 눈가랑 입술이에요. 눈은 여기 살결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얇은지는 좀 실감 안 나지만 입술 피부를 보면은 정말 얇다는 게 티가 나잖아요. 이 눈가 피부도 입술 피부와 마찬가지로 피지가 나오지 않는 부위예요. 노화가 진행될 때더 빨리 늙는 부위이기도 하죠. 눈가 고민 중에는 잔주름, 굵은 주름, 다크서클, 그리고 비립종이 있습니다. 비립종이랑 황관종이랑 조금 다른 거 아시죠? 비립종은 결국에 피지가 이렇게 커지면은 톡 하면 뽕 튀어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황관종은 피부층 자체에 각질처럼 생겨서 이렇게 혹처럼 나는 거라서 조금 다른 성격의 것이고요. 자, 눈가 주름의 원인 무엇이 있을까요? 노화, 표정 주름, 잘못된 습관, 잠자는 자세 같은 거, 그리고 자외선으로 인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파괴로 생기는 주름. 그래서 이 눈가 주름을 예방하고 조금 생긴 눈가 주름을 완화해 줄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요즘 올리브영에서 팔더라고요. 이 안대처럼 생긴 건데 따뜻하게 온도를 데워가지고 눈에다가 온찜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 거예요. 요즘에 컴퓨터 화면도 많이 보고 핸드폰 화면도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눈 주변 근육이 정말 피로해지거든요. 이눈 주변 근육에 독소가 쌓이게 돼요. 온찜질을 해줘서 그 독소들을 조금 완화시켜주고 해독을 시켜주는, 혈액순환이 잘 돼서 이렇게 해독을 시켜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마사지들이 되게 좋은데요. 그 마사지를 하기 전에 그냥 생사레다 하면 안 되고 아이크림을 발라준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선물 받은 아이크림을 소개해드릴게요. GWC 아이크리미 골드 세럼 올페이스.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이고 프리미엄 럭셔리 페이셜 관리를 할수 있는 아이크림이에요. 81가지 임상 테스트를 완료했고 눈에만 바르는 게 아니고 얼굴 전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촉촉하게 보습을 주면서 얼굴 전체에 얼룩덜룩한 피부 톤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얼굴 톤 자체를 좀 화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6가지 특허 성분을 개발해서 특허를 냈더라고요. 대단하네요. 제형은 쫀쫀하면서도 기름기는 별로 느껴지지 않으면서 되게 촉촉하고 제형 자체는 기름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리치합니다. 김아중 씨 아이크림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모공을 줄여주고 조여주는 빠른 효과에 도움을 주고 바람이 불어도 강한 보습력. 제가 이거를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전까지는 좀 눈가가 많이 탄력이 없어져서 흐물흐물해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아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약간 여기가 통통해진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 살이 약간 통통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랬어요. 아이크림으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좋은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금도 들어가 있고, 얼굴 전체에 발라도 된다고 하는데, 주로 좀 눈가, 그리고 팔자 주름, 여기 가운데 주름, 여기 발랐어. 그리고 이런 게또 너무 양이 적긴 한데, 목에 발라줘야지. 아, 목 주름도 너무 고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목에 좀 촉촉하게 발라준 상태에서 목 피부 리프팅을 해주면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크림 뭐 바를 필요 없다. 그냥 영양크림 바르면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이론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이크림을 그래서 한동안 안 발랐었었거든요. 근데 잔주름 어마어마하게 생기던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아이크림 무조건 바릅니다.
뭐 화장품은 다 거기서 거기다, 뭐 가격 차이만 있을 뿐 성분은 다 똑같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아이크림 어떤 거 쓰느냐에 따라서 눈가 탄력도가 저는 좌지우지해요. 피부가 워낙 얇고 민감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뭔가를 바르면 저는 좀 그 기능이 즉각적으로 보이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은 바로 다음날 막 뾰루지 올라오고, 좋은 거는 또 그 효과대로 그대로 좀 효과를 보는 편입니다. 아이크림을 눈에 이렇게 세 번씩 짜줍니다. 요 위에 눈두덩이도 한번 짜주고, 세 번씩 짜주고 눈두덩이도 짜줍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저는 팔자주름에도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여유 되시는 분들은 목에도 막 발라주시고, 이렇게 해서 눈 앞머리를 3초간 누릅니다. 자, 지금부터 마사지 이미 들어간 거예요. 눈 앞머리를 3초간 1, 2, 3 누르고, 그 다음에 관자놀이를 3초간 누릅니다. 1, 2, 3 누르고, 여기 눈썹 뼈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또 3초간 누릅니다. 1, 2, 3, 그리고 이 손가락 두 개로 이 밑에 부분을 1, 2, 3 이렇게 눌러줍니다. 아주 지그시 눌러줘야 돼요. 눈가 피부는 종이장과 같거든요, 얇기가. 그래서 세게 누르면 안 되고요, 지그시 눌러줘야 돼요. 지금 한 거를 3세트씩 해줍니다. 밤, 아침으로 3세트씩 해주고, 그 다음에 두 손가락으로 눈 옆에 주름 있는 잡아준 다음에 눈을 위로 떴다가 3초, 아래로 뜨고 3초, 위로 떴다 3초, 아래로 뜨고 3초, 이것도 3세트씩 해줍니다. 잘 들으셨죠? 온찜질 아이크림 마사지 알려드린 대로 3세트씩 3세트씩 해줍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다녔던 피부과에서 뭐 시술 같은 거는 그렇게 뭐 자주 받는 편은 아니지만, 리쥬란 힐러라는 주사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미백이나 탄력 케어에 정말 효과가 좋다 말씀을 하시던데, 전 아직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에 한번 기대기 시작하면 계속 너무 목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잠자는 습관이나 이렇게 항상 집에서 관리해주고 자신에게 맞는 아이크림을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도일님들, 오늘도 저도 공부하고 제가 스스로 체험을 해보고 여러분에게 정말 좋다 하면은 소개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법을 꾸준히 해보세요. 뭐 저걸로 되겠어? 이러고 이렇게 관리를 안 하는 사람과, 그래도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열심히 관리를 매일매일 한 사람의 5년 뒤를 비교해 보면 뒤늦게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르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봅니다. 정말 바쁘지? 도일님들,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안녕.